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이자 힙합그룹 45RPM의 멤버 고이연배가 전 재산을 올인하고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소유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나시아의 단독 취재 결과 이연배가 손수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이연배의 지분은 없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소유권은 이연배의 형 이하늘과 김창렬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4억 6천만 원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이하늘, 김창렬이 공동명의이며 2분의 1씩 지분을 나눴습니다. 김창렬은 게스트하우스 매입을 위해 집과 토지를 담보삼아 경상남도의 한 지역 농협에서 2억 5천만 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연배가 투자를 한 뒤에도 부동산 등기에선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연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한 뒤 게스트하우스에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연배가 억대 투자금을 냈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은 게 됩니다. 이연배는 2018년부터 제주도에 넘어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리모델링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이연배는 4월 17일 제주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고 심장의 우심실 쪽이 늘어난 상태였으나 치명적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약동물 검사 이후 밝혀집니다. 이연배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뒤 이하늘은 이연배의 사망이 김창렬 때문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하늘은 몇 년 전 DJ DOC 새 멤버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땅을 샀고 당시 이하늘은 돈이 없다던 정재용의 목까지 더해 돈을 냈습니다. 김창렬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제안했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연배가 정재용의 지분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이연배는 인천 아파트 등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투자의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김창렬이 중간에 투자 처리를 알리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창렬은 2018년 이하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이로 인해 이연배는 공사 대금 및 대출금 등을 떠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연배는 생계를 위해 건설 일용직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의 어려운 생활은 엠넷을 통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하늘의 폭로로 논란이 생기자 김창렬은 사업상의 문제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혼란스럽고 애통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 이연배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차려지고 발인은 22일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한남공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